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벌초 다녀오신 분들, 앞으로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추석 맞이 벌초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를 깎을 때 쓰는 예초기는 미리 점검하고 무릎보호대나 보호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 장시간 숲풀에서 작업을 하는 만큼 각종 벌레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9월에서 11월까지는 쯔쯔 가무시증의 원인인 털 진드기가 왕성히 활동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긴 옷과 두꺼운 등산화 등으로 최대한 신체의 노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몇 가지 안전수칙으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 24일 발표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와 함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이후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는데요. 남부지방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크게 상승할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